60년 전 인종차별의 벽에 막혀 우주인이 될 기회를 놓쳤던 미국의 전직 조종사가 마침내 우주선을 타고 비행을 마쳤습니다. 90살 최고령 우주 비행사가 된 그는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다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우주발사장.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이 화염을 내뿜으며 창공으로 치솟습니다. 6명의 탑승객을 태운 우주선은 고도 100km를 넘어 지구 밖을 10여 분간 비행한 뒤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올해 90살 전직 조종사 에드 드와이트 씨도 이 우주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And here exits Ed Dwight. This gentleman has waited a long time to go to space.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 공군 파일럿이 된 뒤 전문 교육까지 받았던 드와이트는 흑인 최초 우주 비행사 후보로 당시 큰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미 항공 우주국은 흑인의 우주 비행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고 그렇게 6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Not to fly, although he did not get to fly then. Today was his opportunity, and man, what a flight for him! Finally, an official astronaut. 최고령 우주 비행 기록을 세운 드와이트 씨는 황홀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 thought I really did need this in my life, but now I need it in my life. This is fabulou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포기하지 않고 끝내 우주 비행의 꿈을 실현한 90살 노인. 그의 아들은 환상적인 마무리라며 자식들에게 큰 감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when the rocket is roaring and the rumbling and the noise, I think that I would enjoy the hell out of. I really, really want to do this.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우윤입니다.